저희가 선곡표 빈칸을 채워라. 예. 예. 지금부터 저희가 불러드리는 노래는 이제 그대 안에 부른데. 네네. 가수가 누군지를 맞춰주시면서. 두 명이 불렀죠? 원곡입니다, 원곡. 그렇죠, 그렇죠. 네, 원곡을 두 명을 맞춰주시면서 재치 만점 한 줄 평과 여러분들의 점수를. 네. 참, 정말 송구합니다, 정말. 예. 아,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예, 여러분의 저 좀 더 활기찬 금요일 오후 되시라고, 오후 맞이하시라고 저희가, 예,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노래 들으시고요. 재치 만점 한 줄 평, 그리고 점수도 함께, 예, 아주 가혹하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정신 바짝 들도록. 예. 저희가 그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MR로 나가는 건가요? 노래방이 아니라? 어? 아, 노래방이 아니라 MR로 나가는 거군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보는 라디오 켜있으니까 뭐 안 보셔도 되고, 보셔도 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빛과 그대 모습 사라져 이제 어둠이 밀려오네 저 파란 어둠 속에서 그대 왜 잠들어가나 세상은 아직 그대 곁에 있는데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 어둠은 사라지네 시간은 빛을 그대 왜 잠들려 하나 시간은 오 아직 그대 곁에 있는데 사랑은 아니지만 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랑은 이 부분이 자꾸 안 맞는 것 같아. 다 잘 맞았어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저도 만족합니다. 예. 아 저도 만족하는데 아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부족한 건가요?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사랑은 아니지만
여기가 조금. 예. 네. 박아란 씨께서 깨울 놀래신 거죠. 놀래신 거죠. 깜짝 놀라셨네. 예. 박앤디 씨 푹 터졌다. 아, 박수가 터졌다는 얘기죠. 예. 네. 박수가 터지셨어요. 이혜진 씨 한 줄평 저음 불가 점수 70점. 일중 오빠 재밌어요. 어, 저음 불가요? 원래 우리가 저음... 너무 내렸나? 아닌데 저음은 탄탄했어요. 자, 이혜진 씨 고맙고요. 고릴라로 NKT1206님. 정답은 이제 김현철 이소라 씨가 맞추셨습니다. 맞죠. 그대 안에 부릅니다. 지선 씨는 공기반, 일중 씨는 소리반으로 부르시는 절 배고파지게 만드시는 두 분. 제 점수는요? 75점. 아, 괜찮아요, 저희. 예. 조금 짜신데. 괜찮습니다. 예. 저희는 70점 이상이면 저희는 만족해요. 사장님, 국 짜요! 아, 국이 좀 짠데. 점수 짜요! 아, 점수 좀 짜요!